저희가 17년도에 신설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, 학생들이 그 작년에 그 저희 학과는 이렇게 학과 교과 과정에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전시나 대회를 참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던 중에 그 2019년 12월에 독일의 뉘렘베르크에서 개최한 국제 발명대회에서 기업 대학 합쳐서 총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, 독일에 가서 직접 모든 독일까지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, 완성품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다 분해해서 들고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다시 조립해서 전시한 그 드론 작품이 있는데, 그 작품 대상을 받아서 굉장히 보람차고 고생했고, 그때 정말 교수로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. 일단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, 자는 거 보장해 주시고, 좀집좀 보내주고, 학좀잘 주는 교수님이 최고죠. 이거 쓰면 안될것 이거 편집해 주세요. 어느 교수님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, 1번은 교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학생,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많이 힘든 게 많을 거니까 뭐 끈기, 그리고 성실성 이런 걸 갖춘 학생이 뭐 학습이 잘돼 있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보다는 교수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이 결국은 좋은 거를 배워서 교수님들한테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좋은 기술을 배워서 현장에서도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학생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열정의 학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, 그리고 날아다니는 드론,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, 사람이 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런, 그리고 그런 공장,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꼭 만들고 싶은 열정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학과라고 노력한 만큼 따라온다. 대신 노력의 양이 이제 남들보다 좀 많이 필요하다. 좋게 표현한 마라톤인데, 마라톤이 힘든, 그쵸. 겉으로 보면 쉬워 보이는 엄청 힘든 거. 진짜 겉과 속이 달라, 여기는.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한 만큼 따라오는 학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현장 실습 하게 되면서 이제 준비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.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나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쓰면서 진짜 느낀 게, 제가 만약에 이제 활동 같은 걸 열심히 안 하고 이제 그냥 공부만 하고 그 학점 관리만 했었더라면은 과연 여기에 내가 뭘 채울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쓰게 되면서. 그래서 진짜 대외 활동 같은 게 만약에 있으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진짜 그것만 해도 보람 있는 대학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, 근데 너무 자랑 많이 하면 학생들이 어우 고생한다고 생각할까 봐. 어쨌거나 우리 과에 오면 해외도 많이 가고, 대회도 많이 나가고, 나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, 나의 능력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거.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대학생활이 조금 될수 있어요. 왜냐면 그만큼 저희는 노력하는 학부고 또 활동하는 것도 많고 이제 따라가기 좀 벅차다고 느낄 수 있어요. 저도 그랬고.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버티면서 계속 이제 배우게 되면은 그만큼 자기 역량도 늘어나고 나중에 정말 진짜 남들 쓰기 힘들다는 포트폴리오 그한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쉬워지거든요. 이제 그런 거를 진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아,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좀 헤매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,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와서 따라가기만 해도 그것만 해도 정말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. 열심히 한다면.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버티고 어떻게 보면 즐기는 마음으로 좀 임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. 스마트 자동차 공학부 화이팅! 화이팅! 학부에서 만나요. 내년에 오세요.